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노머스의 선곡으로 시작입니다. 자,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이번 대회 3번도 나오지 않았던 바이브가 잡았나요? 코리아 푸드득 뿌닷. 자, 근데 전진 수비를 사운드를 좀 더 빠르게 파악했다면 좀 더 빠른 백업이 왔을 텐데. 네. 이미 포지션 다 잡혔거든요. 스파이크는 바로 설치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이퍼가 아직 독자만 뛰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피고리틱 가나요? 네, 폈습니다. 갈랐어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자, 트루가. 자, A 숏과 A 롱을 갈라놨기 때문에 피면서 예. 같이 리테이크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 어디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자, 캐스팅 투아킬. 자, 파이프 쓸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자, 2대3 시간이 꽤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벽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찼어요. 에코컷. 와, 이걸 결국. 아니, 파이퍼 푸드득. 예. 알바생. 저지? 이거 안쪽에서 기다릴 거거든요. 네, 비사이트 쪽으로 다수 인원이 들어갑니다. 자? 사이퍼가 잠시만요. 맨 뒤에 있어요. 만났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는 이어지는 에임 서칭 두 번째 게 조금 아쉽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명은 막아놨거든요. 네, 자, 사이퍼 이제 들어오면서 베이스라인 쪽 인원 파악이 됐습니다. 자, 또 나눴습니다. 설치됐고요. 좋아요. 공간을 분리한 뒤에 백사이트 먼저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다시 또 안쪽으로 클리어하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깔끔하게 이 정도면 바이퍼를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어, 놀려네요. 예. 자, 준비한 위치 그대로. 자, 이러면 백사이트 마샬은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스킬로 클리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버틸 곳이 없어요. 자, 끊어내면서 들어갑니다. 진영이 갈라져 있습니다. 바이퍼의 효과로 이제 내리고 와우! 트루가 한 명 더 킬. 아니 이게 싸우면 오 헤이트. 오, 와우! 알바생 역시 와우 헤이트 다 잡았습니다. 예, 결과가 안 좋을 되거든요. 수도 있어요. 바나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와라? 있습니다. 와라. 자, 이게 자, 근데 이게 소리가 싸움이에요. 소리가 안 나서 소바는 도망갔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아 들어왔는데요. 바나 뒤쪽에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킬은. 자, 스프링건까지 이러면 또 바이퍼 독자막을 피지 않았어요. 네. 기다려야 돼요. 똑같이 또 A사이트에 독자막을 피고 나서 반 가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간 분리를 시켰고요. 사이트와 분리를 시켜놨고 이러면은 브릿지도 해줘야 될 게 지금 여진 균열 다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들어올 때 같이 스킬 피해 망상, 피해 망상. 그렇죠,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시야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 난전이에요. 브릿지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세 명 잡아내면서 결국 한 번 더 승리. 이거 로봇? 네. 무난한 건 A사이트까지 근접할 수 있죠. 전진해서 왔지만 잘렸습니다. 이러면 C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네. 미리다이스를 언급도 했지만 상대방의 에코판에서 B사이트라는 좁은 공간이다. 그렇죠. 번째는 A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럴킹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C의 은신처나 입구만 체크해주면 충분히 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C2로 냅고 사냥꾼의 분노로 견제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는 바로 되네요. 헤이트가 또 추가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바이퍼가 네. 입장막을 치고 트레이드라로 가거든요. 아, 타이밍 좋아요. 자, 갈라놓고. 자, 이거는 무결. 아니, 반응은 안 했어요. 근데 수비 측에서 네, A로 바로 돌려요. 눈치를 챘고요. 오는데 네.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A쪽에 두 명의 네. 수비 인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하나 끊어냈고 추가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소바 선수가 두 명을 끊어내면서 예. 헤이트가 약간의 트레이드 킬을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잡아냈고요. 자, 두 명 남아있는 상태 백업 인원이 왔습니다. 설치는 일단 해야죠. 그렇죠. 설치는 됩니다. 그래, 설치. 자, 바로 일단 위치 바꾸고 돌아가나요? 자, 여러분 2대4기 때문에 네. 최대한 천천히 게임을 해야 됩니다. 다각에서 같이 쳐들어가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커버볼, 커버볼. 자, 받아치면 되는데 교환 네. 셋이에요. 이거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3대1인데 와! 파악이 됐고 와~ 그대로 마무리. 이게 진짜 아무래요. 예, 진짜 네. 아무래요. 일단 시적으로 예, 밀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금 밀고 들어왔고 지금 독장만 설치 예정 중이거든요. 예, 막아 놨습니다. 근데 도와주기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킬이 나와 버리면은 오맨. 자, 뒤로 돌아서 확인했죠, 위치. 이번에 또 한 번 또 나오나요? 네, 베이스라인 쪽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나. 자, 들어가서 빨랐어요. 바나. 빨랐어요. 빨랐어요. 예, 빨랐어요. 자,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았거든요. 예. 자, 이러면 자리를 잡고 나서 아,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리지가 그래도 자리를 잡고 독자막을 내리면 이제 받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잡진 못했습니다. 부드득이 끊어냈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자, 계속 킬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헤이트가 자, 끝까지 나 이번에 버텨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단 균열부터 자, 쓰고
맞고 들어갑니다. 이거 A 연결부에 그냥 밀어내도 돼요. 궁극기 써서. 예, 자 B 사이트 쪽에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자, 자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죠. 그리고 브리치와 레이저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막아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예. 문제는 또 전원 생존이라는 게 그렇죠. 로봇이 설치가 이거 삐창문 설치라서 장벽으로 막고 뭘 해도 견제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막아놓고 나서 이게 가능한가요? 자 진입벽을 보기엔 좀 역부족입니다. 현재 해체 중이고요. 오오! 개미장식! 하나! 예측이 됐습니다. 자 근데 바이퍼의 독장막을 기다렸다가 이번에도 설치 받아! 한 번 더! 다 했습니다. 자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다 했어요. 다 했어! 이거 억지로 하나요! 계속해서 연습해서 가겠습니다. 가자! 아! 자 여기서 결국에! 오 밭! 느리거든요 이거 느려요? 좀 네, 느려요? 네 3번 턴 이후에 들어갑니다. 스파이크는 다시 한 번 더 B사이트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이퍼의 움직임이에요. 로봇이 사이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A 연결부 커넥 부분에서 계속 교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크게 돌려주고 있고 나눴습니다. 자, 또 바이퍼 장막으로 공간을 잘 찍어놔야 돼요, 이거. 나눈 뒤에 이거 한 번 당... 오? 오? 리치 자, 리프를 이 와중에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벽에 벽을 치고 흡진합니다. 이거 진짜 들어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와! 근데 이 벽이 헤이트. 야! 와! 말씀드렸잖아. 결국에는 이게 돈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B사이트 교전을 통해서 하나 학습을 했어요. 노머시가. 네, 그렇죠. 먼저 건드려줬고. 예. 좀 큰데요. 흠집도 아예 못 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C사이트 쪽 스파이크 설치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2코라운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총만 빼야 되는데 예. 아, 굳이 가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또 가나요? 형님들도 위치 다 왔어요. 네. 자, 트루가 자, 위치 보고 골샷. 와우, 3명! 보셨죠? 지금 동시에 나오는 거. 네. 장막이 있으니까 어차피 한 명씩 따라 나가자. 총구부터 보셔. 불리하다. 한 번에 피킹. 자, 가도 넣고 이제 거쳤습니다. 리치 서치. 리치가 이번에도 와, 빠른데요, 리치. 아,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리치! 리치! 야, 이게 순간적에 확실히 엔티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에임 서칭 능력이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자 이러면 또 노머신은 예! 그렇죠. 야 헤이트 자, 준비해온 플레이인데 준비해온 플레이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좀 더 변화를 줄 필요가 푸드득? 있습니다. 푸드득 당황했어 지금. 이거 여기야. 뭐지? 푸드득? 계속 보고 있는데 오히려 당했습니다. 이거는 아이. 서로 얘기가 됐어요. 있다 창에 갔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나는 와 리플 푸드득은 로봇을 남긴다. 그래, 텔레포트로 위치 전환까지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왼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클라이맥스가 마무리. 두 명 남아 있는 노머스인데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의 다수의 인원이 좀 백업을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세 명 다 지금 숏. 네, 베이스라인 쪽도 오고 있는 걸 에코가 끊었습니다. 자, 이러면 알바생? 알바생? 이거 다 잘렸어요. 알바생? 다 잘렸어요. 야! 와우! 1대1 푸드득보다 연막탄으로 가리고 패치하는 척? 네. 자 이러면은 섬광? 남아있어 섬광? 야! 파드때! 위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바로 해체 붙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와. 와 연막으로 낚시를 한번 한 다음에 심리전 거는 이 플레이. 야 이거 정말 귀한 승리 가져왔습니다. 백김치 이 정도 있다가 발포가 사이트 나누면 그때 들어갈 거거든요. 네. 또 네. 그때 리테이크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헤이븐에서 A 사이트는 리테이크하기 제일 힘든 맵입니다. 자 일단은 대기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노머스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라서 장막 뒤로 아예 빠지지 않아요. 전진해 그렇죠. 있어요. 다 전진해 있어요. 이거 여진 위험해. 여진 위험하죠. 자 이후에 와! 자, 자 위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푸드득 푸드득 저지 그렇죠. 뒤쪽에 클라이맥스가 마무리. 결국 이걸 지켜냅니다. 자 근데 이게 공간을 나눠놨고 연막을 쳤기 때문에 저지가 힘을 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푸드 선수가 저지를 기용한 판단이 정말 심하게 뜨거운데요 방금은. 네. 자 또 반으로 나눴고요. 예 진입은 됐고 이번에도 설치는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오맨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궁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림자 습격으로 뒷각 잡겠다는 건데 예 나오자마자 클라이맥스가 잘렸습니다. 자 벽을 치고 네 헤븐 쪽
궁극기로 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내려옵니다. 이거 맞나요? 중앙이 떨어졌어요. 그냥 중앙이거든요 지금. 그냥 일부러 어그로 트레이드키를 노렸던 건가요 이거는?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네. 동시에 그러니까 너네가 헤븐에서 내려오고 네. 뒤에서 백사이트에서 따올 때 내가 그냥 궁을 합력. 자 C사이트 쪽 가나요? 갈랐습니다. 그냥 허공을 쐈는데 네. 백사이트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렇죠. 백사이트에 와 지금 독리를 뒤쪽에다 떨어뜨리는 위치도 연습이 돼 있어요 보면. 네. 네. 예. 네 정확한 위치에 깔아졌고 사이트를 가른 것도 설치 딱 되는 위치만 갈라놨거든요. 자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바이퍼 독리 가지고 지금 예 자 설치됐고 빠져나오는 거 봤습니다. 바나도 대단하네요 진짜 이거를. 위폭 되게 죽입니다 바이퍼. 예, 구역 넣어서 자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자 네. 바나 오는 트루까지 위쪽이 보여요. 자 조금만 더 버텨 준다면 네 2대3 자 바이퍼 대기 중 장벽. 자 이러면 자 이러면 나오죠. 그렇죠 이거거든요 바이퍼. 근데 이거는 한번 한 칸 채워서 괜찮아요. 예 자 채우고 일단 살짝 빠졌습니다. 여유도 있어요. 야 알바생 이게 준비된 플레이인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자 갈라놓고 살짝 예 이번엔 좀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오? 미드칠 다 끊겼어요. 펜스탄 네 갑니다. 와 펜스탄 보고 있어요. 바나가 있습니다. 와 바나 야 뭔가요 바나. 예! 와 바나 3명 자 이거 진짜 매드무그 그 자체였어요. 야 미쳤는데요? 장막 사이로 예측하는 어 이쯤이면 백사이트 먹겠다 폭발팩 장막 떨어지자마자 바로 엥. 자 이번에 B사이트 쪽 다시 한번 갈라놨습니다. 근데 B사이트 수비에는 브릿지 예 절대 못해요 이거. 그렇죠 프린거니? 와 과감하게 이거 그냥 가나요? 한 명 와우 추가 킬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네 이러면 A사이트까지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백김치. 스파이크가 이제 오고 있어요. 자 준비한 플레이를 했다는 것에 자 바나가 대기 중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위치 보세요 이거 너무 고... 오, 헤이트가? 원탭 자 4대2인데요 아 이게 자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네요. 그렇죠 2대4기 때문에 이제는 총기를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불리하거든요. 들어가나요? 일단 해본 쪽으로 올라가는 바나의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헤이트! 두 번째 원탭. 야 이거를 자 이러면은 두 명을 끊어냈습니다. 이러면, 네. 이러면 이제 퇴근 시간 잡혔어요. 예 만족하고 예. 일단 빠지는 게 다들 퇴근 좋겠죠.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에요. 아, 헤이트 선수는 이제 총기를 먹고 싶거든요. 그렇죠? 총기 먹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바이퍼를 픽한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격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칠. 어. 어! 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너 원래 여기다 설치 생각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죠? 스프링건 잘렸습니다. 알바생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체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예,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킬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조금 느리긴 해요 지금. 그렇죠 앞 경기에서의 그 속도에 비해서 많이 느리죠. 네 물론 개개인의 피지컬 뭐 뛰어납니다. 밀리지 않는데 팀적인 합들은 확실히 이제 다시 모인 지 얼마 안 된 팀들이다 보니까 예. 예,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 일단은 트레이드 킬까지 만들어내면서 오 근데 부활이 됐어요. 네 일단 피닉스가 4대4로 맞춰져 있습니다. 피닉스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피닉스를 살림으로써 피닉스를 활용한 플레이를 할 것 같거든요. 역습을 한번 던져주겠죠 이거는. 네 그렇죠. 자 제일 근데... 좋은 게 역습으로 시창구나 시창이나 B 입구를 한번 흔들어주기 네?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근데 B 입구로 갈라 그러는데 장난 끝이야. 더시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위치 트레이드 자 있어. 그렇죠 이용을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B셋 그렇죠. 갈라놓고 C로 돌릴 거거든요 이거. 네 이러면은 헤이트 갈렸어요. 자 메이커 들어옵니다. 오? 헤이트? 헤이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 하나 더 와 헤이트 다 했습니다. 예 다 막았어요. 자 이러면 2대1 어? 1대1 1대1 세우고 스파이크 설치 들어갑니다. 스파이크 설치. 위치는 알아요. 네. 자 에코가 한 번 더 쓰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트라이덱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까꿍 장벽에 막혔지. 예. 예. 와 이건 헤이트가 네 정말 호스메이를 보여줬는데 사이트에 나 그러니까 베이스에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뒤에 전진 나왔는데 이거
잠시만요. 잡힐 것 같은? 자, 이거 뒤에 있었죠. 큰일 났어요. 근데 스파이크 아웃. 일단 위치는 알아요. 그러면은 네. 분명히 A는 아니고 미드 또는 C. 미드 또는 C. 이런 식의 어, 저기 에코가 꽤 먼 거리였는데 이걸 저지 저렇게 오랜만에 멀리서 많이 쏜 거 처음 보는데요. 예. 자, 세 명 끊겼습니다. 노모 씨. 그래서 C 사이트로 바로 돌리는 선택 보여줍니다. 네. 어차피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총리만 주어도 좀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키로 자 많이 와! 1장씩 두 명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나 자, 잘 흔들었어요. 보여주나요? 되나요? 자 되나요? 시간은 예, 스펙은 설치가 됩니다. 자 알바생 알바생? 알바생 중에 알바생 맥도날드 알바생입니다. 내가 바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연막 네. 일반 있거든요? 알바생이 아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롱도 가릴 수 있고요. 자, 이거 여차하면 습격까지 써서 그냥 근데 많이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자, 연막이 있는데 연막탄 롱 가리고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가려놓고 어? 자, 이거는 이시죠, 이시죠. 아, 여기까지네요. 푸드드득 뿌닷. 알바생 마무리 지으면서 9대8로 앞서갑니다. 백김치. 자, 이번에 백김치가 사이트만 네. 돌파라면은 구덩이를 통해서 이쪽으로 백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오맨 자, 갑니다. 그쵸, 오맨 돌아요. 이거 자, 왔어요. 헤이스가 뒤쪽에 있습니다. 어그로 한번 끌어줬고 네. 네. 몇 명이 왔다고 콜이 들어왔을 거고요. 아, 이거 스파이크 다운 헤이트. 일단 트레이드 킬 나왔습니다. 자, 브릿지 계속 돌고 있어요. 브릿지 이거는 알고 예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아 리지까지 끊기고 말았습니다. 롱에서 브릿지가 브릿지가 에코가 와 이걸 따라붙어요. 궁극기까지 갑니다. 맞추긴 자, 했는데 오맨은 안 맞았어요. 2대1. 자, 이러면 연막으로 롱을 가려줘야 되거든요. 오맨 예 피망사, 에코 혼자 피망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 네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해체 중입니다 지금. 아 마무리가 됐네요. 10대8로 한 번 더 앞서갑니다. 자, 노모씨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라운드를 좀 패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이게 바이퍼한테 어떻게 보면 말렸다 다 똑같이 가거든요. 자, 속도 많이 늦춰졌습니다. 네. 자, 커브볼까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네, 가요. 네, 갑니다. 여기야.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제 네, 피찍겠어요. 여기서 성당. 하지만 트레이드 킬 나왔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죠 리지. 잘 자라. 아, 이거는 자,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같이 A숍과 A롱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뭔가 좀 맞지 않았죠 팀합이. 약하고 여기다. 드디어 알바생이 추가 킬 만들어내면서 4대1까지 네, 수적 우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노머씨 네. 소환. 이러면은 클라이맥스도 좀 예,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기 중 A사이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갇힌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다 알 겁니다. 그럼 최대한 총기를 살려서 세이브를 하려는 판단. 어? 왜 들렸죠? 어? 사운드 잠시만요. 네? 어? 제발 오지 마라. 오. 지금 이게 독점막을 계속 펴놓고 우리 간다? 간다? 망칠 곳은 없다! 그걸 넣는 거거든요? 예, 자 사냥꾼의 분도 들어갑니다. 잘 피하는데요? 자, 한 발 더 있지 않나요? 커브볼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오, 와 점프는! 아 이거 당황한 거예요. 예. 프리건 선수도 당황했어요 지금 이거. 두명 잘라냈고 체력 많이 없습니다. 와 이거 뭔가요 이거? 욕심이 리치. 가득한 에임 서칭이었는데 머리를 쏘고 다음에도 다음 것도 잡겠다. 어우 리지 부활 이후에 드루까지 끊어냈습니다. 살짝 내밀었는데 그 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리들도 위치 다 걸렸어요. 예. 3대 3입니다. 피해망상 이거 보인대요 보인대요? 그렇죠. 알바성의 헤이트까지 킬을 만들어냈고 자 이러면 네 와우 스프링머니 어우 혼자인데 되나요? 아, 네. 리치가 마무리. 두나 구슬에서는 절대적으로 싸움이 불리한 게 네. 상대방은 내 어깨부터 보이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 어깨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펜트탄을 또 견제를 했는데 자 뒤쪽에 자 들어오는 에코를 드루가 잘 봤습니다. 아직 나와 있어요. 미드 한 명 더 있거든요. 네. 어? 어? 백도나 잘 봤어요? 자 근데 이게 전쟁 수비를 할 때는 항상 연막을 윈도우에 치고 나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연막을 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양격을 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전진 소비하는 과정에서 두 명이 잘렸습니다. 네. 약간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거는 좀. 네. 세이지가 지금 우왕좌왕하거든요, 노모 씨 지금.
자. 전진 수비를 하는 게 지금 맞아 보여요. 그냥. 예, 나오면은 꼽 하나. 와. 빠르게 반응하긴 했는데 네. 조금 역부족이고 조용히 지금 돌고 있어요. 자,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헤이트 돌고 있어요. 만나요, 만나요. 야, 이걸. 자, 이러면 1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두 명 잘리고 시작했었는데 결국에 물고 물리는 위치예요. 네, 수적인 상황은 맞춰져 있습니다. 1대1 트루대. 자, 헤이트인가요? 자, 체력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체력은 제가 봤을 땐. 설치. 설치가 된 걸 알고 바로 갑니다. 근데 카메라를 안 가져왔어요. 사이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로 체킹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트루드 헤이트. 근데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몸으로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헤이트님 입장이 헤이트 선수 입장이 좀 더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근데 이거를 못 봤어. 이거는 트레저가 아예 네. 실사이트랑 비슷한데서 크게 돌아오겠거니 생각을 한 건데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출발을 진짜 빠르게 하긴 했거든요. 헤이트가. 그렇죠. 네. 전에 눈치를 친 것 같거든요. 예, 두나구술은 입구 쪽에 이미 깔아놨습니다.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버볼. 근데 갈라르는 아 소리. 이거는 돼. 자, 그럼 벽이 있고요. 그렇죠. 야, 와, 리치가. 어, 그런데 이거 해본 쪽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에코 와줬고. 아, 이게 조금 백김치 쪽에서는 심리전을 잘못 생각한 게 네. 독장막을 B 사이트를 나누는 C 쪽으로 향하는 사이트 잘 갈랐어요. 근데 속았거든요, 분명히. 노모 씨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빼는 포지션을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멘의 장막 설치 때문에 결국에는 어, 뭐야? 얘네 이거 CB가 아니고 그냥 A인데? 기다려봐 하는 순간 모든 게 꼬였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도 내주면서 12대 10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김치 입장에서는 좀 더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않습니다. 그래서 시차고를 가는 거거든요. 네, 자, 바나가 파괴됐어요. 자, 들어놨죠? 와! 바로 끊었죠? 자, 이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나가. 일단 커버볼 쓰고 들어갑니다. C쪽 그리고 위쪽에 있었습니다만 데미지장식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터지기 전에 잡아냈네요. 근데 C사이트에서 바로 네 리텍에서 주워서 일단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어차피 세이지 오자마자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빠지는 구간을 오멘이 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리치의 궁극기와 동시에 오멘 맥도날드 알바생이 이미 롱을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잘랐어요. 네, 이거는... 결국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노머스가 본서드로 갑니다. 경기 마무리. 와, 여기는 색다른 플레이를